안녕하십니까. 해드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유라면 오늘 간단하게 우유라면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진라면 매운맛 준비되어 있고요. 우유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은 올려놨고요. 켜겠습니다. 물 끓고 있죠? 라면 넣겠습니다. 라면 완전히 익히지 않고 어느 정도 꾸들꾸들할 때 건지겠습니다. 스프는 지금 넣지 않고요. 꾸들꾸들하게 익었고요. 우유를 넣겠습니다. 끓였고요.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은 라면을 넣겠습니다. 라면 넣고요. 스프 넣어줄게요.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어느 정도 면이 익은 거기 때문에 금방 끊으면 되겠습니다. 네, 된것 같습니다. 크게 좀 먹음직스럽게 잘 됐습니다. 예, 이동수입니다. 우유라면 한번 끓여봤고요. 간단하게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후 불면서 단무지 하나 준비했고요. 저번에도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우유라면이. 요즘에 다들 건강을 생각하겠고, 라면 먹을 때도 우유라면 같은 거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우유가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아, 괜찮네요.
확실히 물만 끓인 것보다도 우유에다 끓이니까 국물 맛이 아주 진국이네요, 아주. 건더기는 다 먹었고요. 국물만 먹으면 됩니다. 확실히 국물 맛이 진하네요. 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